일단 먼저 이렇게 세 번이나 한 브랜드의 모델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저를 또 모델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서 제가 좋은 모델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내년에도 꼭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더 스킨하우스의 순수하고 그런 깨끗함의 컨셉은 유지하고, 오늘은 좀더 생기 있고 더 고급스럽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왠지 더 고급스러운 제품들,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됩니다. 사실 정말 저는 어디서나 말했듯이 클렌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클렌징을 깨끗이 하고, 또제 화장실에는 항상 그 로즈 미스트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한 후에 꼭 미스트로 수분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딩밤이라든지 그런 제품으로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피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피부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실 정말 더 스킨하우스 모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좀 되게 제품이 순하고 부드러운 질감들이 많아서, 사실은 미스트도 사용하고 알로에 제품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에이지 제품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피부 재생이 정말 효과적인데, 저도 뭐 스케줄을 하거나 피부가 지쳐 있을 때 이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좋다고 생각한 제품은 이 제품.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알려드리면 비밀인데. 일단 세안한 후에 항상 화장실에서 미스트를 항상 뿌리고, 수분 충전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아이크림 같은 걸 먼저 발라요. 왜냐면은 위에 크림 먼저 바르고 아이크림을 바르면 흡수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크림을 먼저 바른 후에 수딩밤이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왜 저희가 기분에 따라서 옷도 바꾸듯이 막옷 코디를 하듯이 피부도 항상 똑같은 제품 말고, 내 피부가 어떻다, 뭐 지쳐있다, 수분이 부족한 것 같다 하면 그날그날 다르게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고, 그렇게 피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 저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피부가 생기 있고 되게 좋아 보일진 몰라도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일단 되게 순한 제품을 저도 선호하거든요. 더 스킨하우스 제품이 되게 순하고, 부담감도 없어서 되게 사용하기 되게 편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모델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한 거 정말 발라보고 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꼭 그런 걸 체크해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알로에 제품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잘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로에 제품이 좀 이렇게 진정 효과라든지 수분 충전이라든지 여러 쪽에서 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알로에 제품을 꼭또 추천을 해드리고, 그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아이크림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이크림이 다른 제품들도 물론 좋지만 좀더 가볍게 흡수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제 지인분들은 아이크림도 사용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일단 이렇게 또세 번씩이나 모델이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노력해서 피부 건강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도 더 스킨하우스 사용하시면서 피부 건강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